무더운 여름,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엔 풍부한 물이 있고 풀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습지 주변에는 칡덩굴이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반대편에는 외래종 식물인 가시박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근에는 아무래도 칡이 많이 번성해서인지 가시박이 아주 소수만 보였어요. 습지에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친구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바로 물잠자리인데요. 보통 습지나 물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잠자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관찰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채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만 간략하게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파리, 노린재, 거미, 메뚜기, 잠자리. 잠시 포충망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포충망을 확인해보니 풀잠자리라는 녀석도 잡혔는데요. 이 풀잠자리는 성충과 유충 모두 진딧물 같은 식물의 병이 되는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입니다. 포충망을 살피던 중 재미있는 녀석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실노린재란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거미처럼 생기기도 했고 얼핏 보면 각닭이나 모기 종류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양한 노린재의 변이 중 하나입니다. 주로 식물의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해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소식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깡충거미도 포충망에 함께 잡혀버렸습니다. 아마도 쉬고 있다가 포충망을 휘둘러지면서 함께 잡혔나 봅니다. 잠자리채의 풀뭉치 속에는 더 작은 어린 깡충거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습을 봐선 아무래도 방금 봤던 깡충거미와 같은 종인 것 같습니다. 식물의 줄기나 잎 위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개거미도 포충망에 잡혔습니다. 이 녀석은 꽃게처럼 앞발을 들기도 하고 옆으로 걷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개거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얇은 몸을 가진 실잠자리도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이 습지라 그런지 다양한 종류의 실잠자리와 잠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반대편으로 이동했는데요. 마구잡이를 잡지 않고 제가 목표로 하는 거미나 풀벌레 위주로 채집을 하기 위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팔에 무언가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버렸는데요. 왕사마귀가 잡혔습니다. 꽤나 커다란 크기지만 아직 완전히 다 큰 성충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 정도 탈피하면 완전한 성체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주변을 보니 노래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황주 까막 노래기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래기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놀랐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변의 곤충과 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날이 워낙 덥다 보니 오랜 시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맹부리였습니다.